히브리서 13장 3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언젠가 집회시에 루 목사님이 그림을 하나 그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담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이게 결국은 내로 각인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약하고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뇌에 각인되기 때문에 생각은 안 하고 싶은데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뇌에 각인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영혼과 영혼에 심어지게 되고, 이게 결국은 영혼이 영원한 보좌냐 결국은 지옥이냐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또다시 이제 결국 어디로 나타나느냐, 보좌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고, 지옥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여기서 결국은 현장의 흑암의 나라로 나타난다라는 것.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장 중요한 응답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다면은 결국 우리 속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영원한 존재로, 무한한 능력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악한 사단이 이걸 가지고 잠재력 개발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사실은 하나님 형상이라는 그 속에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어느 정도로 능력이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이 주신 축복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부르니 생명이 된지라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신적인 것들을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요.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도 만족이 없죠. 왜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딴 게 아닙니다.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신적인 만족함을 바라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국 무의식 세계에 빠져들도록 3단체는 그렇게 만들고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생기를 부는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런 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귀신 장난을 하는, 귀신 영적인 세계 잘못된 귀신 장난을 하면서 그게 시달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에 에덴 주셨죠. 완벽하게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덴에 두셨는데, 이 에덴의 축복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에덴의 축복을 회복했는데, 이 우리 안에 회복된, 우리 마음속에 회복된 축복은 에덴의 동산의 축복보다 더 완전하고 더 축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회복된 거예요. 사실은 이것으로 우리 안에 자꾸 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살아나도록 하는 일에 걸림돌이 있다면은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또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 어쩌면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 이게 우리 안에 이것이 살아나는 일에서 자꾸 살아나지 못하도록 막는 걸림돌입니다. 이게 나 중심하고 물질 중심하고 성공 중심한 것. 이게 불신자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진 부분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나의 입장 똑같아요. 모든 것이 육신 중심으로 물질, 그 중심에 물질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성공, 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또 영을 살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중심으로 가면 영이 살아나질 않아요. 영을 자꾸 살려야 되는데 살아나질 않아요. 그렇다면은 나 중심하고 물질 중심하고 성공 중심한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되어져야 나 중심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이 매일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라는 사실들이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아 사실은 나는 필요 없는 것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구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될 때에 그때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아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나 중심이 내려나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나 중심에서 살지 말라 해도 체질적으로는 나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버리라 한다고 버려집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 중심이 딱 되어지고 그 속에서 결국은 뭐냐? 필요 없어져야 합니다. 나 중심이. 그리스도 그 중심의 역사들을 깨닫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 중심이 필요 없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안 놓게 되어 있어요. 에고이즘 하잖아요. 나 중심한 부분들. 에고이즘. 모두가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 물질 육신 중심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영적 세계를 체험해야 돼요. 영적 세계를 체험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들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육신적인 부분들, 세상적인 부분들은 저절로 내려놓게 돼요. 그렇지 않고는 포기하라 안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실제적인 육신적인 부분들은 중심에서, 육신 중심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날마다 영적 사실들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공에서 성공 중심에 빠져나오는 길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이, 참된 성공은 사실 이것이죠. 여러분 학업하는 이유도, 또 사업하는 이유도, 또 여러분 돈 버는 이유도, 건강한 이유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래져야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영적 세계 가장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 아 요 사도행 1장 3절이고요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사도행 1장 8절 성령은 세계복음화의 영입니다. 전도의 영이고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뭐요?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매 시간 시간마다 우리가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이게 구약의 모든 결론이에요. 구약 성경의 모든 결론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이 축복 속에 서게 될 때 여기에 오는 축복이 뭡니까? 위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 내려지는데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과 함께 시공간을 초월한 영역과 함께 237의 빛의 축복입니다. 우리 속에 이 부분들이 되어지면 여기에 오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나타나요. 그 나타나는 그 자리에 뭐냐? 237 빛의 역사로 나타나요. 이 응답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 역사도 일어나게 되죠. 사실은 나와 교회와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두 가지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누리고 있으면은 저절로 여러분 업에 전무후무한, 여러분 섬기는 교회사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어제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똑똑하면서도 이 영적인 사실이 안 보이니까 이걸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적인 비전만 품고 산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육신적인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 당하면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문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홍해 앞에 섰을 때 문제고 의식주 문제 부딪혔을 때 문제고 왜냐?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영적 축복을 모르니까 결국은 육신적인 비전만 품고 있으니까 그게 기복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문제 사건 환경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요. 이게 별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실이 별로 가치 없었어요. 사실은 안 보이니까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중량 중심의 선민사상도 결국 육신적인 비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도 결국은 육신적인 비전 속에서 나온 거예요.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속박해서 해방시킬 강력한 왕을 원했던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게 유대인들 뿐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다른 거 아닙니다.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강야길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알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신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생각과 마음에 담겨져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의 메시지를 계속 받으면서 이 시대가 참 하나님이 급하신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메시지 집중해서 이 메시지 영적인 부분들만 나오잖아요. 그만큼 시대가 시급하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여름 이 부분들을 가지고 마음을 담고 생각을 담고요. 여기에 이게 뇌로 전달되어지고 영혼에 담기고 영혼과 연결돼 이게 영혼이란 부분들이죠. 이러면 몸과 현장에 이거는 주보의 내지에 보면 나오는 부분, 몸과 현장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느냐 흑암의 나라로 임하느냐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 결정이 어디냐? 마음과 생각에 어떤 부분들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은 나의 CVDIP입니다. 성경에 응답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의 CVDIP. 성경은 전부 CVDIP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들도 일 이전에 이것부터 찾아야 합니다. CVDIP. 이런 문제와 사건들 있죠. 그 문제와 사건들 해결하기 이전에 물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겠죠. 그 이전에 이것 깨달으라고 문제 주시고 사건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것부터 찾아야 합니다. CVDIP. 그러면 이 CVDIP가 뭔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에 이 CVDIP를 줬어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세상식으로 살다가 가로늦게 깨닫게 돼서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에 깨달은 거예요. 단을 쌓았다라는 거. 우상 동네에서 불러낼 때 이미 이 부분을 아브라함이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래서 세상식으로 살다가 고생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래서 깨닫게 된 순간이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상순나무 숲불 가운데 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CVDIP를 붙잡고 나가는 거기에 전도도 나오고요, 거기에 산업도 되게 돼 있고, 거기도 경제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들 보고 이 부분을 확인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많은 부분들 설명드릴 수 있지만, 그러면 CVDIP란 뭐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CVDIP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 나의 미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나의 미션이 뭐냐? 어떤 면에서 이건 개인에게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이 있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평생에 주어지는 미션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 단기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미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사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심부름하게 하셨을까, 내게 주신 미션이 나는 있어요. 교회 앞에서 내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미션이 있어요. 한마디로 나의 CVDIP란 말은 나의 미션을 찾는단 말이에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나오죠. 보호자 되고 베베, 또 동역자가 되고 식준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미션을 찾은 겁니다. CVDIP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로서, 그러니까 전도자를 위해서 목을 내놓고요, 동역하고 또 모든 재산을 다 팀을 이루어서 지원하는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나의 CVDIP를 찾은 거예요. 그게 나의 미션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일을 놓고 여러분 먼저 오늘 내용들 보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아십니다. 미리 알고 복이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미리 누리는 힘입니다. 미리 갖는 힘입니다. 세 번째 주어지는 부분들이 여정을 미리 누림입니다. 네 번째 나오는 것이 미리 정복이고, 다섯 번째 미리 성취입니다. 결론은 미리 성취입니다. 이 부분들은 작년에 렘넌트 대회 때 메시지 나온 다섯 강의 쭉 연결해서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교의 메시지로서 구역 공감 메시지로 책을 한 것은 여러분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 전체는 작년에 나왔던 중요한 메시지들을 요약을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 정리해 놓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 책자를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서 메시지 흐름들을 쭉 이해하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작년에 나왔던 모든 메시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그게 정리해서 한 주 한 주 구역 식구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한 부분들인데요, 오늘 이 부분도 작년에 렘넌트 대회,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된 렘넌트 대회였지만은 다섯 강의로 류 목사님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먼저 미리 알고 복인데, 미리 사실은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마다 미리 본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세계를 움직인 모든 사람들마다 미리 본 것인데, 먼저 렘넌트 일곱 명들은 강대국을 미리 본 거예요. 그리고 3단체들은 결국은 세상의 어떤 멸망 부분들, 세상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그들은 미리 찾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보지 못해서 결국은 종노릇했고요. 문제는 교회도 미리 보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예틀을 못 벗어나요. 그런데 성경은 미리 보도록 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일으켜가지고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게 했는가, 이 사실을 보도록 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나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보는 것을 어떻게 미리 보느냐, 문제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리 보도록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것부터 붙잡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렘넌트들에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참 중요해요. 어떻게 미리 보도록 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 자리에 우리 교육자분들도 계시는데 진짜 주일학교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미리 보도록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이걸 어떻게 가르치는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가르쳐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리 아는 시간이 뭐냐, 그게 서밋타임입니다. 미리 아는 시간이 뭐냐, 그게 서밋타임입니다. 여러분, 서밋타임을 가지고 있고 그 시간 속에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뭔가 안 되어진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서밋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행복, 그 시간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내 일도 안 되죠, 안 되어진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완전 승리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중요한 것은 내가 서밋타임 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이 어떤 면에서 미리 보는, 한 주의 현장을 놓고 미리 보는 서밋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그리고 주일을 마지막에 두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두고 있잖아요. 왜냐? 한 주간 현장을 미리 보고 나가도록.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미리 답으로 딱 붙잡고 한 주간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현장에서 문제와 사건 당하면은 그 문제와 사건을 말씀 가지고 보고 인도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서밋의 시간이에요. 서밋의 날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서밋의 타임,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서밋의 타임을 가지면서 하루를 놓고 여유 있게 힘을 얻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미리 보기고 그 다음 미리 가지는 겁니다. 사실은 미리 가지는 이 힘, 이 사실 미리 볼 수 있도록 힘을 얻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영적인 시스템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왜 영적인 시스템을 가져야 하느냐, 중요한 것은 분명히 현장에 나가면 세상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속에서 속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도록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세상 흐름 속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스스로 메뚜기 같은, 자기 자신은 세상은 거인 같고 자기 자신은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지는 시스템, 이게 미리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 흐름 속에 같이 동화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미리 가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걸 비전이라 하는데, 이 비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보는 거기에서 비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보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현장에서 보는 것, 그게 비전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비전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보는 그 자체가 비전이에요. 그게 비전이라는 사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모든 현장을 실제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었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사무엘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영감의 갑절을 구한 엘리사의 부분들을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이렇게 되어져야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비전이 보여지고, 이렇게 되어져야 앞으로 다가오는 네피림 충만한 속에 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네피림 충만한 시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비전으로 붙잡는 그 사실 속에 주어진 영적 시스템의 힘이 있어야 네피림 충만의 역사 속에서 실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정을 미리 누리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미리 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여정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을 중요한 것은 이 여정을 미리 누리는 것을 가지고 드림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걸 무엇으로 누리느냐? 기도로. 그것도 평상시에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미리 누리기 위해서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데, 여러분 잘 아세요, 요셉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밭의 벼와 곡식단이 열한 곡식단이 자기 단을 보고 절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서밋이 되어 있었어요, 요셉은.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렇게 요셉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미 서밋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고요, 염려 걱정들 한다 서밋의 자세가 아닙니다. 핑계한다 서밋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아니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리는데 이게 서밋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염려와 걱정과 핑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보고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핑계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염려하고 핑계되는 거예요. 말만 나오면 핑계되고요. 결국 서밋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절대 언약 속에서 있으면 절대 여정이 나오는데, 그 여정은 미리 정복하는 여정입니다. 미리 정복하는 여정.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구원받은 부분을 놓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미리 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미리 정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다섯 번에 걸쳐서 주언노니,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미 너희에게 주언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나가기 전에 이미 정복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리 정복이 바로 우리의 방향인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방향은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작품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셔요.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니라 했어요.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했어요. 어떤 면에서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세요.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모든 것을 오히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래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현실과 문제들이 전부 사실은 뭐냐? 이 자체가 언약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다섯 가지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것. 이걸 렘넌트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미리 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미리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여정 미리 누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있으니까 그 언약 가진 자는 여정을 가야 돼요. 절대 여정 속에서 정복하게 되고 결국은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절대 여정, 여정을 가는 그게 목표가 있죠. 그것은 뭡니까? 미리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성취하는 겁니다. 이게 다섯 가지 CVDIP에 대한 커버넌트 언약에 대한 부분들, 비전, 드림, 이미지, 그 다음에 프랙티스 해가지고 다섯 가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진짜 여러분에게 오늘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해보게 될 스미타임 이것은 하루의 삶 속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미리 보는 시간이에요. 알고 보는 시간이에요. 이 스미타임.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우리 개개인이 이 부분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영적인 엄청난 혼란 오는 시대 속에서 이 사실 없이는 제대로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건찰님들일수록 더욱더 매일의 삶 속의 스미타임. 한 주간을 놓고 주일날이 여러분의 스미스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림으로 말한 주간 응답들이 다 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주일을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루를 한 주간 놓고 정리하라는 부분들이 주일날 넘어가기 전에 정리하라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것까지 계속 기도하다 보면 현장에서 문제 사건도 보면 그 정리한 부분들 가지고 보여지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편안할 수 있고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가장 좀 강조하고 싶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스미스의 시간들, 스미타임의 시간들 이 사실 놓치지 않고 있으면 다 보고 가지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결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미리 이것을 앞당겨서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은 미리 결론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도록 승리하도록 인도받도록 했고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귀중한 축복 가운데 들을 수 있음을 아시고 이런 가장 중요한 스미타임들이 우리 건찰님들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건찰님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서밋의 시간들을 가지고 그 시간들 속에서 행복함으로 먼저 내가 살고 우리 모든 건찰 구역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분들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들을 살리는,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한 자들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고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건찰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나올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나의 CVDIP를 찾아서 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사역들 위에, 섬기는 구역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